얼마 전에 이거 태국 갔다 왔는데 오늘은 그 코끼리 옷을 입었어요. 코끼리가 보이는 김에 힘차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완벽해. 홍대 어라운드에서 연남동이에요. 연트롤 파크를 지나서 이 먹자골목 여기가 메인 도로죠. 기본적으로 아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쏘이 연남 있어요. 쏘이 연남 집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벌써 대기 탔어. 와, 쏘이 연남이 벌써 대기를 타가지고 태국식 쌀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거 먹을까? 제가 좋아하는 여기 송간의 감자탕. 이 동네 주변에서는 이미 유명합니다. 이미. 이거 먹을까? 이 집도 명랑구이 먹태 고추튀김 하는 연남동 바보형네. 이 집도 굉장히 유명해요. 특히 먹태가 굉장히 바삭바삭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아우 별식이 완전 진짜 그냥 술이 술술 들어가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연남동 바보형네 가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 한 바퀴 돌았더니 또 슬슬 가다 오빠 지는구나. 저 돼지국밥이 엄청 땡겨가지고 지금 돼지국밥도 괜찮아. 누구랑 얘기한 어저께 술을 한잔해가지고 아 지금 해장이 겁나 땡겨요. 야 이거 안녕하세요. 네, 저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 여기 저 점심시간에 몇 분이나 오신 거 같아요? 꽉 차죠? 꽉 차죠? 아, 저 개인적으로 돼지국밥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네네.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네. 돼지국밥집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잘 없죠. 경상도 분이세요? 네. 아 경상도에서 드시는 거랑 간은 좀 약해요. 간은 조금 약하다. 맛있어요. 그런데 맛있다. 아 갑자기 이게 땡기는데. 아 이거 먹어야 되나? 돼지국밥. 돼지국밥 진짜 맛있는데. 살을 빼셨어. 살을 뺐다고요? 네. 살을 뺀 게 아니라 화면이 뚱뚱하게 나오는 거죠.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요? 네. 지붕이 없는 곳에서 제가 식사를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 모든 음식은 이 지붕을 없애는 순간 이 맛이 증가가 하죠. 더 맛있죠. 그죠? 더 맛있죠. 자, 유택의 지붕 없는 식탁이요. 오늘은 나왔다. 나왔다. 와, 이거 특이해요? 네. 뚝배기가 이렇게 크질 않네요? 네, 깊어요. 아, 네, 뚝배기가 네. 넓진 않은데 네, 깊다. 깊어. 네. 아하, 네. 그렇군요. 이거 두 개. 한 번 빠지면 안 나와. 못 나와. 네. 너무 깊어서. 드셔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계속 먹다 보면 네. 지칠 때까지 계속 나온다? 진지하게 한번 쭉 들어가 봐야지. 야,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자, 투어 들어갑니다. 네. 밥으로 넘어가서 김치. 맛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새우젓, 양파, 매운 고추, 부추, 쌈장, 그 다음에, 우리가 다대기라고 하는데 양념장, 소금. 자, 먹어봅시다. 이게 특을 시켰는데, 특은 얼마더라? 얼마예요? 근데 이제, 국물. 좀 식었구나. 새우젓 넣고. 야, 아우, 근데 진짜 깊이가 어마어마하네. 깊이가? 아, 뜨거, 씨. 깊이가 이 정도예요. 엄청 깊다 그랬는데? 아, 좋다. 아, 담백하다. 담백해. 아주 담백합니다. 맛이 아주 담백해요. 이 찰랑찰랑한 느낌 있잖아요. 요럴 때 기분이 참 좋아. 아, 여기는 이 돼지국밥 고기가 두껍네. 제가 먹어봤던 돼지국밥들은 조금 얇게 썰어가지고 그랬던 느낌이었는데 거의 수육인데 이건? 수육? 응? 와. 자, 갑니다. 자. 식감이 예술이네. 이 고기가요, 상당히 쫀득쫀득해. 이거 넣는 거 아니야? 원래 돼지국밥에 이거 넣는 거잖아. 아, 저 형님 또 이거 안 넣으시고 또 드신다 또 하겠네. 누가 부추를 좀 넣으라고 부추겼어요.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쫀득쫀득거려.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아, 진짜 마음에 드는 돼지국밥집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리지널 돼지국밥의 맛은 모르지만
그래도 돼지국밥이 맛있네. 튀기니까 확실히 고기가 많네. 사장님, 돼지국밥을 특으로 먹어야겠나? 특으로 하나 주세요. 네, 갖고 왔으니까. 아, 좋다. 해장 제대로네. 네? 맛있겠어요? 원래 돼지국밥 좋아하세요? 맛있게 먹어요. 고향이 그쪽이에요? 아니, 그쪽은 아닌데. 아닌데 왜 좋아하겠어요? 순대국 먹다가 맛이 들어서 이제 돼지국밥을 먹어요. 오, 그러시구나. 별점 몇 개? 아, 여기에서 6개 정도. 아, 브라보.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셨으면, 맛있게 드셨으면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돼지국밥에 넣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거 수육으로 써도 될 만큼 내가 볼 땐 수육에 쓰는 고기 그대로를 다 지금 쓰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많다. 염 육질 부린 거 아니야, 이거? 네? Hi. Where from? Guam. Yeah, yeah. Did you eat? No, not yet. Where from? Guam. G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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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am. I love Guam. Yeah. I haven't been there so many times. Yeah. With my family. You went there? Yeah? You went to Guam before? 뭐라고요? 뭐라고요? Guam? You went? No. Do you like Korean food? Yeah. What kind? G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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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oj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trip. Yeah. 고맙습니다. 네. 아, Guam, Guam. 우리가 하는 발음이랑 좀 다르네. 아, 식사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예, 자주 와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 식사했어요? 아, 식사하셔야죠. 맛있게 드세요. 예. 네. 아, 이거 진짜 고기 너무 많다. 아, 욕심 부렸어, 내가. 고기가 끝이 없어. 그렇게 먹었는데 아직도 끝이 없어.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팬입니다. 네. 아, 예, 예. 아유, 또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네. 아우,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예. 자, 누가 찍은 거 사진을? 아, 근데 이따가. 아, 예. 폰으로 한 번. 근데 저, 여기 드셔보셨어요? 아니, 여기는 안 먹어봤어요. 그래요? 여기 근처에 계세요? 지금 내부 철거하는 업자예요. 아, 그래요? 철거. 그러면은 철거하시면서 고생 참 많으신데, 밥집 이런저런 데 많이 다니시잖아요. 제일 많이 다니는 거 우리 옆에. 어디 어디 불배. 아, 생선 저기요. 네. 생선 백반. 근데 혼자. 네, 제가 지금 좀 윤택에 지붕 없는 스타일. 아, 같이 있으면 좋았는데. 아, 그러게 뭐. 여기 하나 시켜서 드실래요? 아니 아니. 식사하셔야죠. 네. 제가 사드릴까? 아니 괜찮아요. 그렇지. 지나가면서 우리 금방 네. 지나갈 거. 네네네. 야, 이제 고기가 끝이 없다 진짜. 와, 이 웬일이야? 이거 어쩔 거야? 고기가 너무 많아. 아, 이거 진짜 고기는 특당이 주세요, 특당이. 너무 많이 퍼주시는 거 아닙니까? 더 시키지 마. 야, 고기 먹자 질린 것 같다 진짜. 야, 이거 너무 이거는 거의 삼겹살집에서요 1인분 시키면 200g이냐? 200g 이상입니다. 이거 봐, 아직도 이렇게 남았어. 밥을 먹는 건지 고기를 먹는 건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고기가 계속 있어. 야, 미치겠다. 나중에 먹고 뒤지라고 그런 거구나, 이거. 와. 아니, 원래 이렇게 많이 주나? 아니면, 윤택이 왔다고 좀 특별히 많이 줬나? 이미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엄청 많이 남았을 때, 요번에 좀 아가리차 좀 진득하게 한번 가볼랍니다. 자, 아, 이거 봐.
뭔가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같잖아. 맛있어요? 네. 원래 이게 맛있어. 야 미쳤지, 내가 튀김 시켰으니 이거. 야, 내가 미쳤다니까, 미쳤어. 아니 이모, 잠깐만요. 고기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드셔도 드셔도 나온다 그랬잖아. 아니 근데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니까. 이거 원래 고기가 많이 준 거예요? 아니면 저가 와서 준 거예요? 원래 이거 막, 네. 원래 이거? 네. 그래서 저 손님들 아까 빨간 쪽 입으신 분들도 특 시킨다는 걸 내가 못 시키게 한 거야. 그럼 못 시키게 했어야지. TV에서 많이 드시게. 빨리 먹어라. 오케이. 수요미 식혜에서 20분간 작가가 와서 졸르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찍었어요. 그랬어요? 아~ 그래서 나한테 손님이 이렇게 줄 서서 먹는데. 그러니까. 그건 나는 안 사. 나 윤택씨 좋아하니까. 고마워요. 아이고. 다시 시작이야, 이거. 다시 시작인데,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끓여왔으니까 요걸 한번 넣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맛을 보네. 아, 나 진짜. 아니, 근데 이거는. 야, 이건 진짜 미쳤다. 미쳤어. 오빠 미쳤어. 아, 좋다. 아, 칼칼하게 좋다. 형님, 안 그래서 한 번 더. 아, 이거 저 국물이 다른 국물인데? 아니, 국물이 저 다르지. 진짜 그래야겠어요. 다시 한번 아가리샷. 세계 최초로 윤택이 아가리샷. 요게 어떻게 보면 더 먹음직스러울 수가 있어. 겁나 뜨거워요. 아, 뜨거. 와,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난 심지어 해장을 하고 있는데도 힘들어. 와, 세상 죄송합니다. 진짜 모르고 진짜 뽀빼기를 시켰어요. 이렇게 양이 많은지 모르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울 정도로. 어때요? 연기 됐어. 뺑! 와, 안에 사람 겁나 대기 탔어요. 지붕 없는 식탁이 좋은 게 이거야. 안 기다려도 돼. 맛있게 드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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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들하고 맨날 하는 말 곱수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사진도 찍어도 돼요? 아, 사진 찍어도 돼. 어, 지금 저 중국 관광객분들 모시고 있는 거예요? 네네, 대만. 대만 분들이요? 네네.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귀엽게? 감사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네. 심해될지 모르지. 아니, 딴 게 아니고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이 지금 엄청 아프고 있거든. 근데 그게 너무 아파요? 좋아해. 어디가 아파? 아니 그냥 그래. 근데 너무 그 프로를 좋아하고. 내가 동영상 하나 찍어줘야겠다. 아들한테.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들 이 안녕하세요. 윤택입니다. 엄마 만나가지고. 네, 지금 엄마가 굉장히 반갑다고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 저 아드님이 프로그램 많이 보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영상 남깁니다. 용기만 그, 주세요. 힘내시고 뭐든지 돼. 절대 놓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20년째 지금. 아,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찍는 이유가 보여주려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이렇게 배부르면서 먹을 때는 맛있다는 말을 못 하는데 맛있네. 죄송합니다. 한 점, 두 점. 와, 씨. 이 정도면은 보통 국밥집에서 이것도 안 나오는 데도 많아요. 이만큼도 안 나오는 데도 많아. 개인적으로 양념장을 넣어가지고 살짝 칼칼하게 먹는 맛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 난 더 이상 못 먹겠어. 저는 못 먹겠어요. 자, 윤택의 지붕 없는 식탁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지붕 없는 곳에서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곱빼기 시키지 마라! 지붕 없는 식탁! 죄송합니다.
우리 보통 두 개만 주세요. 우리 피디들 먹게. 아, 네. 네. 안 되겠어. 이거 저거 정확하게 몇 점이나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어. 안 되겠어. 이게 보통입니다. 야, 이거 봐. 더 나. 야, 이거 말이 되니? 졌다, 졌어, 진짜, 졌다. 와, 양이 진짜 많긴 많죠. 양이 많은데, 맛있어가지고. 네. 그래요? 와, 맛있어가지고 다 드시는구나. 제가 식사하시는데 말 걸었으니까, 코끼리 소리 한번 내드릴게요.